자, 23년 9월 32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부분에 지금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유명한 우리로 말하는 그 영장류학자인 프랜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가 중간중간, 요건 필요 없죠. 여기서 맨 처음 나온 주어가 예고, 명사가, 동사가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이, 자, 뒤에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서, 여기에는 본문장 연결해주는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겠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인간은 다운플레이를 한다. 유사성들을. 다운플레이는 경시하다라는 말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워 사이의 우리와 between A and B죠. 다른 동물 사이의 유사성을 평가절하는 거예요. 나쁘게 경시한다는 뜻이죠. As a way of, 어떤 방식으로서 maintain은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나 지위를 at the top of our imaginary ladder,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이러한 레더는 뭡니까? 사다리. 결국 우리의 그 사다리에서 제일 꼭대기에 우리 있는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서,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결국 우리가 최고야. 인간이 결국은 설령 다른 동물들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건 비슷한 게 아니야. 왜? 우리를 가장 높은 스팟 앳더 탑, 제일 위에 꼭대기에 올려놔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죠. 과학자들은 뭐이 사람이 뭐 지적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은 can be some of the worst offender, 최악의 offender라는 것은 뭔가를 죄를 짓는 사람들이란 말을 쓰면 되겠죠? 갑자기 이거는 우리가 은유하는 표현이죠. 이런 사람 될수 있다. 어떻게? Employing technical language. 자, employ는 우리가 사람일 때는 뭔가를 고용하다고, 사람이 아닌 여기처럼 어떤 사물일 때 이거를 이용하다는 말을 쓰시면 될 겁니다. 기술적인 언어를 뭐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까? Distance, 동사로 쓰는 distance, 거리를 두다. 다른 동물들을 우리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용한다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최악의 과학자들이 offenders, 뭔가를 범죄자들이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과학자들을 최악의 이 범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했으며, 그 내용인즉슨 그 걔네들이 이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특유 지식이었던 기술적인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라는 인간을 어디에 놔야 되는데? 탑 오브 레더니까 제일 위에 놔야 될 우리를 설령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다른 동물들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라는 뜻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 과학자들은 그죠? 부른다. Kissing in chimps, 침팬치 사이에서의 이 키싱, 뽀뽀하는 것을 마우트 마우트 컨택트라고. 와, 우리가 하면 키싱이고 얘네가 하면 마우트 투 마우트 컨택입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평가절하를 하는 겁니다. 다운플레이 하는 겁니다. 뭐 그들을요, 프렌즈를 뭐라고 부릅니까? Between primate니까 우리가 그 영장류 사이였던 친구들을 favorite affiliation partners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기술적인 언어죠. 제휴 파트너 정도로 봐야 될까요? 가장 좋아하는 제휴 파트너 정도로. 자, 그리고 그들은요, 역시 전부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interpret, 해석한다. 이 증거들을, 자, 증거들, 어떤 증거들? 뭐뭐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어떤 걸 보여줍니까? Crows, 까마귀들과 침팬치들은 make tools, 도구를 만들 수 있어. As being somehow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kind of tool making. 자, 여기 부분 잠깐 볼게요. 여기는 뭘까요, 우리가? 자, 보다시피 조금 우리가 설명을 확실하게 interpret에 뭔가를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A인 이 evidence를 뭐로써 as를 이용해서 뭐뭐로써 자 우리가 일단 큰 가지를 봅시다. 과학자들은요 이 증거를 뭐로써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증거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라우하고 침프란 이런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처럼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러한 걸 보여주는 증거를 뭔가 위에처럼 다운플레이를 해야겠죠. 경시를 해야 되니까. Being somehow,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퀄리티블리하게 질적으로 뭔가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 무엇과? From the kind of tool making. 그와 같은 종류의, 그런 종류의 도구를 만드는 것. 그런데 이것은 여기 쓰인 said도 동사가 아닙니다. 여기 showing도 동사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showing은 현재 분사, said는 과거 분사. 둘다 역할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데, 자 보다시피 무어라고 말되어지는 tool making이 말한다 행동을 할수 없으니까 능동관계 아니죠. 수동의 관계. 인간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용 말되어지는 그뭐툴 메이킹을 한다는 것과는 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것으로서 그 내용을 해석을 한다. 결국 이 과학자들은 동물들인 침사 크라우스도 우리들처럼 툴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것을 우리와는 상당히 다르게 자 그것도 특히 우리 인간이라는 것들만으로 정의를 하는, 그죠? 인류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으로 말되어지는 툴메이킹과는 상당히 다른, 질적으로 상당히 다르다라는 이러한 것으로서 해석을 한다. 지금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동물들, 다른 동물들과 우리를 거리를 두게 만든다라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동물이 우리를 이길 수 있어. Cognitive Task라는 것은 뭔가 인지적인 그런 어떤 일에서 이때 뒤에 쓰이는 like는 뭐뭐처럼인데 보면은 자 여기가 간접 의문이 뒤에 들어가 있죠. 간접 의문이 아이고 굉장히 깁니다. 그냥 짧게 이렇게 할게요. 뒤에가 전치사 뒤에 간접 의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나오네. 자 선생님 오늘 막좀 바쁜가 봐요. 막막 막 글씨도 대충 써주고 그죠? 자 그럼 어떤 거 어떻게 어떤 bird species, 새의 종이 기억할 수 있느냐. The precise는 정확한 위치, 수천 개의 seed, 씨앗의 위치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와 같은 이런 인지적인 task. 이래서 우리를 월등히 이긴다면. 자, 그러면, 그렇다면 아까 우리 downplay를 할수 있는 우리 과학자들은 당연히 그걸 까야겠죠? 그래서 They write it off as instinct. 그거는 뭐로서? 본능으로서. 지능이 아닌 본능으로서 write off란 단어는 실패한 것으로 보다 그거를 한마디로 여기서는 앞에 나와 있는 downplay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겠죠? 경시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것을 그러한 것으로서 뭐 나쁘게 뭐 downplay 한다. 치부한다라는 말 쓰면 되겠죠? 그럼 되겠네요. 이것은 이것과 그리고 많은 다른 more tricks 더 많은 어떤 그런 이런 그 트릭들 트릭이라는 것은 기술 같은 것들이죠. 무엇에 언어의 기술들은 바로 이 아까 뭐 D. 왈라라는 사람이 has term이란 단어 잠깐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term A, B 하면 A를 B라고 여긴다. 그럼 이 A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as이 쓰여 있는데, 관계대명사 D가 불완전해야 되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그러면, 이것과, 또 이렇게 많은 다른 이런 어떤 수법들, 그렇죠? 무엇에, 그 언어적인 그런 수법들은 바로 뭐뭐인 것이다. 관계대명사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되겠죠? 자, 이 사람이, what이라는 사람이 has term, 뭐라고 칭한 언어적인 캐스트레이션이라는 몸의 거세로서 칭해왔던 그 것이다. 이 언어적 거세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운플레이 한다는 말을 다른 식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이용해 뭐 하기 위해서? disempower animals. 동물들에게 empower는 힘을 부여하는 거고, 여기서 힘을 빼앗는 것이죠. 또 어떤 방식? 우리가 단어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세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위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뭐 이런 의미 정도로 그러한 방식들을 여기서는 말한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linguistic castration이라는 것의 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건. 이러한 식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건 나는 동물들과 달라. 그래서 처음에 언급을 했던 여기까지 봐야겠죠? 우리와 동물 사이의 유사점들을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용어들이나 언어들을 사용하여서 경식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주된 목적은 우리가 높아. 우리는 고등동물이야. 우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사다리에서는 아주 최상위에 위치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제가 되겠습니다.